미국의 자동차 판매 사이트 카조조카자조는 미국 대도시의 1년간 판매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겨울철 기온이 낮은 도시에서 전체 판매 중 SUV의 판매 비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. 통계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덴버의 SUV 비율은 전체 차량 판매 대수 중 33%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. 종합해보면 SUV 판매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도시의 평균 겨울 기온은 하위 10개 도시보다 34%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 모든 지역을 이같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SUV에 대한 수요와 기온이 관비례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. 이는 자동차 회사가 추운 지역에서 SUV 판매에 주력하기 위한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